이번에 비례대표 경선 부실 부정 논란으로 해서 통합진보당이 능력과 도덕성 모두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것 같고 지지층 이탈도 심한 것 같은데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참으로 무능했고 또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 대표께서는 어떻든 간에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동일라이프 네. 조사위원회에 나온 거 보면 동일라이프에 대해서 적어도 20, 30명, 십수명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하기 또 힘들거든요. 200명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가령 동일IP 뭐 몇십 명 네, 투표한다. 예. 이것이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무직 노동조합이 아니고 네. 현장의 경우는 현장 생산라인에 컴퓨터를 개개인이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합 사무실에 와서 점심시간에 투표하고 가고 사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데가 어디 있나 저희가 그 지역위원회 수소문을 찾아보니까 학교급식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체로 고령 여성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저희 조직의 그 실태들을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이 의혹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러면 다 의혹 덩어리가 되는 거죠. 투표 기간 중에 이른바 소스 오픈 네. 문제는 저희들이 봐도 일반 우리 그 총선이나 국가가 하는 투표로 보면 투표한 계엄행위처럼 저희들 볼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소스코드를 열었다. 예. 흔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안에서 모든 행동을 사실 다 했다라고들 흔히 여기는데, 그걸 개연성들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네, 합리적인 의심이죠. 흔히 예.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가서 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필요성이 정확하게 있었다는 건 시스템 자체에 수정의 필요가 있었다는 건 정확하게 해명은 됐고요. 그 행위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요. 관리 관리 부실. 부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부실과 이 사실, 부실하면 부정도 네. 생길 수 있는 거지 환경이 않겠습니까? 예. 만들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실과 부정이 그렇게 분리된 문제인가? 네. 부실, 관리를 잘못했다. 그 책임은 당이 지는 겁니다. 선거 관리를 했던 사람, 집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부정은 행위자가 지는 겁니다. 후보자가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은. 후보에게만 부정의 개연성이 있느냐?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 네. 또 또한 부정의 주체가 될수 있거든요. 선거를, 이른바 관권 선거는 다 네, 그런 것이죠. 그런 후보의 문제가 것이죠. 아니고, 예.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관련돼서는 부정의 의혹으로 남는 것, 지금 딱 하나입니다. 업체에서 들여다보고 득표값을 알려준 것 아니냐. 딱 하나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선거 과정의 부실이나 혹은 부정의 개연성들을 부정할 만큼인가요? 선거의 부실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가장 처음부터 시인하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장 투표에서 부정의 의혹이 일부 있습니다. 완전히 누구 책임인지 또 조직적인 것인지 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난번 전국운영위원회의 그 장시간의 토론, 네. 의장으로서 사회권을 행사하는 과정들을 지켜본 많은 온라인상 지켜본 국민들도 저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이정희 대표가 필리버스터냐 그랬거든요. 네. 그것은 이정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정희가 대표로 있는 통합진보당 전체가 민주적인 절차, 의사진행의 그 뭐랄까 합리적 의사진행도 할수 없는 아니면 내부 갈등 덩어리로 보이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또 사실인 거죠. 그렇게 보여주었으니까.
사실입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 이 사건에 직면하여 있었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냐면, 과도기 체제라서요. 신라시대 화백제도와 같았습니다. 만장일치, 중요한 문제는 만장일치. 이것이 통합의 정신이다. 이렇게 서로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당권파나 이정희 대표께서 하시는 거는 우리는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거나 강변하거나 변명하는 것처럼 많이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 투표라고 하는 게한 표의 부정만 있어도 나라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3.15 부정선거도 그렇고, 아니 구로 투표함 탈취 사건 의혹도 그랬고, 그러면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당권파 또는 이정희 대표는 이러한 의혹 또는 부정의 개연성에 대해서 안이하다. 저는 오히려 4월 29일에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5월 2일까지 당내의 분위기, 모든 사람의 분위기, 그리고 저도 생각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누가 부정했는지 밝히지 말고 덮자였습니다. 그냥 당 전체가 매 맞고 단체 기합받고 가자. 누가 부정했는지, 범인 찾아내지 말자였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각 후보들에게 또는 그 후보 진영 또는 그 후보 진영과 관련된 대중 조직들 상처 주지 말자. 큰 상처가 이 대중 조직들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인인가요? 우리 수준 이렇다는 것에 대한 자인, 밝혀보면 어차피 부끄러운 덩어리. 치부들만 나올 것이다라는. 누가 잘못했는지 꼭 밝혀야 되겠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현장 투표에서 나타났고, 그 현장 투표가 대체로 유시민 대표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국민참여당은 원래 현장 투표 없었다. 지금도 국민참여당 당원들은 현장 투표, 국민참여당 출신 당원들은 현장 투표 잘안 한다. 온전히 귀하들이 한 거다. 정확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100% 귀하들이 한 거다. 국민 여론은 관심이 없고, 국민의 비판들에는 눈과 귀를 닫고, 당원들은 그렇게 소중하냐, 당신들만의 당이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이 당의 문제, 그리고 당 내에서 해결해야 될, 의논해야 될 문제와 국민들과 의논해야 될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당연히 당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평가하고 고해성사하고 국민들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내부 고발식으로 나가버리니까 국민 여론은 만들어졌고, 근데 국민 여론이 만들어진 것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의 당원들은 느끼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번 사태에서 이른바 정파 간의 대립처럼 보이더라고요. 실제 뭐 당권파, 비당권파, 경기 동부연합이니, 이른바 NL계니, 뭐 이런 식의 그 얼굴마담으로서 이정이니 하는 이런 것은 망설인가요? 그렇게 비춰진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비춰진 건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제가 한 정파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었으면, 그랬으면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스스로 용납될 수 없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어떻든 성장한 진보 정당이 이른바 전체 진보 운동에 성장된 과실들을 일거에 유실시켰다. 이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요? 상당히 위기, 이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이런 뭐랄까 의심들도 들 만큼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무척 아픕니다. 저희가 진보 진영이 2012년을 중요한 시기로 보았고, 그래서 2010년부터 사실 2년을 준비한 건데요. 그것이 하나는 야권연대고 하나는 통합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통합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 통합진보당을 만드는 과정에 내용의 준비가 저희가 잘 안 돼 있었던 겁니다.